고음불가 가수.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실천하고 투쟁하는 우리 민중가수 김성만 동지를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정수씨가 올려놓은 분위기를 제가 잠깐 좀.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대구에서 떡볶이 할머니 좌판을 엎어버린 일이었어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청계천에서 김밥 할머니를 짓밟는 일이었고, 세 번째가 그 다음 다음 날 바로 봉천동에서 호떡 할머니를 또 두들겨 패는 일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뺏어다가 부자들에게 주어야 되는 정권. 어느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이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빵을 굽고 파는데, 어느 날 와서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권력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내는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데 남편은 묵묵히 빵을 굽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목을 맵니다. 이 시대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부를 노래가 국화빵 부부라는 노래입니다. 바람에 흔들려 후두둑 빗줄기가 흩날리는데, 국화빵 천원에 일곱 개 푯말이 흔들려 논에게 손짓을 하네. 남편은 무심한 듯 빵을 보내고 국화빵 모락모락 쌓여가는데, 손끝으로 무언가 말하는 듯 아내의 눈빛이 흔들려 슬며시 철판대에 천원을 밀어 노랗게 동그랗게 피어난 국화 또다시 비닐막 겨울빛방울 오도독 쏟아지는데, 이 겨울 간판대에 팔리지 못한 추억의 국화빵이 식어가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으면 가난하게 살기 싶어. 가난하게 살아도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것조차 뺏어가는 세상, 이런 세상. 슬며시 철판대에 천원을 내밀어 노랗게 동그랗게 피어난 국화 또다시 비닐밭 겨울빛 방울 부도독 쏟아지는데, 이 겨울 간판대 흔들리지 않았으면
불 많이 들고 났을 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지, 근데 그 비도 그렇게 다 같이 즐겁게 맞는 모습 참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 아까 우리 심상영 대표님이 이명박이를 뭐라고 그냐, 뭐 사람들은 다 뭐 2메가바이트 뭐 그러고 생각하는데 이명박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좋아해. 그렇게 수 표현하는 거. 2가 영어로 뭐예요? 예? 네? 아, 네. 일본어로는 그렇죠. 이미 뽕. 그렇죠. 예. 네. 함께 맞는.